내 눈에 보였어, 깜디 새끼들이란 저그 글이. 그래서 읽은 거야. 친구들하고 렌트카를 빌렸는데 사고 났어요. 얘네들이 난참 무서운 것 같아. 얼마 전에 바겔에도 올라왔던 그 알습 가다가 사고 난거 알아요? 그거 개념글 좀 갖고 와볼래, 랄프야? 예. 바겔이 있고, 그 사고 난 저건데, 그냥 저기 저 단톡에서 찾아줘 봐봐. 혹시 알습 주변 사고 영상 링크 있으신 분? 아까 뭔 일이었냐면은, 일단은 제가 제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걔는 인생 조진 거야. 차주는 카푸어 새끼야.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길이 이렇게 있고,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들어가는 길이 있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맞물리는 거야. 이런 길이 있어. 근데 이 여기랑 여기랑 길이 맞물려. 근데 여기 바이크가 다섯 대인가 여섯 대인가 서 있었던 거야.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좌회전 타려면은 옆에 살짝 나 있는 그 차선으로.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직진으로 박으면은 이 차를 박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직진을 박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가야죠. 이렇게 해서 딴 차선으로. 이런 차선 뭔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급발진해 갖고 이 새끼가 쫘르륵 다쳐버린 거야. 앞에 있는 사람은 살았어, 정말. 간격이 얼마 되지도 않는, 한요 정도 간격에. 뒷사람 바이크들 싹다 쳐버려가지고, 그 알고 보니까는 그 카푸어 새끼였어. 스무 살인가? 뭐, 21살인가? 거기에 그, 보험도 저기 자, 그, 책보밖에 없었고, 아주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못 찾겠지? 검색원이래요, 세안이. 엄청 다쳤지. 한, 뭐. 언제 올라온 글이에요, 그게? 한참 전에 올랐어. 한 2주 전인가? 넘어가, 넘어가. 그 불박 영상 보면은 진짜 바접 마려운 영상이었거든. 내가 웬만한 사고 영상으로 바접이 안 마려워요. 근데 그 영상 보고 나니까 바접 마렵더라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호받고 알아서 교통 잘 지키고 그러고 있는데, 어? 앞에서 그냥 쭈루룩 쳐버렸으니까. 그 영상 보면 진짜 바접 마렵지.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자, 아무튼 뭐 넘어가겠습니다. 무튼 친구들이랑 렌트카를 빌렸는데 사고가 났어요. 올해 21살이고 친구 4명이서 제주도 놀러가서 렌트했는데요. 17년식 산타페를 탔습니다. 모르고 자차를 들지 않았어요. 운전은 다른 친구가 했고, 친구가 내리막에서 너무 빨리 달려서 반대편 차량이랑 부딪혔습니다. 지금 저희 차량, 그 차는 폐차했어요. 둘다 렌트카고요. 렌트카 말로는 우리 몸은 알아서 우리 돈으로 치료해야 된다는데 맞나요? 기존 기본 보험도 없는 건가요? 그리고 양쪽 다 폐차해서 무슨 보상 비용이 3천만 원도 넘는다고 하는데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거 어리다고 사기치려는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요? 다행히 전부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요. 그럼 만약 사비로 보상해야 된다고 하면은 운전은 친구가 했는데 저희들도 돈을 나눠서 내야 되나요? 야, 운전은 친구가 했는데 저희도 돈을 나눠서 내야 하나요? 진짜 싫다. 와, 중요한 건이 내용이네. 중요한 건 이거야. 와, 어휴, 어쩌다 을이라곤 일도 없는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돈도 없어서 자차도 안 넣고 개념도 없는 애가 운전대를 잡고, 그중에 제일 멍청하고 을이 없는 새끼가 도와달라고 글싸지고 자빠졌네. 니 알아서 하세요.
핵심이 마지막에 있네. 돈 내기 싫지? 자차가 없으므로 보험이 없는 것입니다. 21살이면은 만 26세 미만 운전자이므로 타차 보험한도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렌트한 차량과 운전한 사람이 다를 경우 타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단 한 푼도 처리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렌트카 업체이므로 돈을 청구할 사람은 이 바닥에 술릴 헌합니다. 내리막 과속 충돌이라고 하는 거 보니 역주행 또는 앞차를 그냥 때려박은 걸로 예상합니다. 그럴 경우 글쓴이 쪽 과실 100%죠. 차 두 대 차량 가격, 휴차료, 병원비 모두 글쓴이 측에서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글쓴이 지금 운전한 사람이 벌점 및 과태료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기가 아니고 정당한 사업 손실비용 청구입니다. 부모님한테 1초라도 빨리 연락하세요. 이번 사건은 어느 부모님이 먼저 알고 먼저 조치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벌금을 뱉어낼지 결정이 날 것 같군요. 글쓴이는 이번 인생에는 운전대 잡을 일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디 그대로 인생 한 방에 훅 가네요. 운전은 친구가 있는데 저희도 돈을 나눠서 내놔요. 진짜 버러지 새끼들이다. 어? 능력이 안 되면 아싸를 그냥 차를 타지를 말지. 아 근데 이런 새끼들 내가 인천 바닥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존나 혐오스러워. 월미도만 가도 이런 개버러지 새끼들 많거든. 어? 허짜 번호판에다가 여자애 남자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다섯 명 딱 해가지고 담배 쓱 피고 그러고 이제 가는데 딱 봐도 술 먹은 것 같아. 그런 새끼들이 진짜 많더라고. 이거는 친구가 내는 게 맞다고 애들아라고 하는데 너도 약간 저쪽 애들인가 보다. 요즘 애들 뭐 사고 회로가 같이 연결돼 있는 거야? 뭐야? 요즘 세대 애들은 약간 다들 그렇게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거야? 친구들끼리 같이 돈 해가지고 렌트했대잖아.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누가 운전대 잡겠냐 앞으로? 만약에 사고 나고 하면 다 내가 뒤집어 써야 되고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누가 운전대 잡겠냐 그러면은? 같이 왜 놀러 가냐? 너도 안 걸렸으면 계속 무면허였을 거잖아. 왜 쟤들한테만 엄격한 건데? 블랙할게. 이건 나눠대야 되는 거지. 나눠대는 게 맞지. 이거 나눠대는 게 맞아. 나는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나는 지은 이은 없네. 그럼 운전하는 애가 주유비도 다 내야 되냐 키우.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개념으로 가냐 이 말이지. 어떻게 이런 애들을 편을 들어줄 수 있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와 이거 가지고 운전한 놈이 당연히 내야지. 운전 미숙했으니까. 헐. 다 엠빵 하는 게 맞지 않아? 아니 손절을 하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해결하고 나서 손절을 해야지. 법적으로 해도 운전자가 다 처벌받는 게 맞는데 의리 타령하지 말라고. 동망 말고 진보코 오세요 오빠. 저 쉬는 날에 오셨더라고요 유유. 서비스 드릴게요 히읗히읗.
내일 갈게. 내일 오니? 내일 진복호 갈게. 남친구 인... 아. 내일 출근해? 몇 살이야? 24살? 아, 그래? 인천 사나 보네? 나 진복호 진짜 자주 갔는데. 그럼 폭행해도 폭행 합의금 친구랑 같이 냄?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여. 야, 폭행이랑 폭행이랑 같니 그게? 야, 어떻게 그걸 같은 선상으로 보냐? 어? 진짜. 와. 사람이 싫다, 사람이. 아니 진짜 진심으로 한 얘기야? 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같다고? 지능 유아냐? 애새끼들이 배째라 하면 운전자 독박은 맞음. 근데 도의적으로 같이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니 같이 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와, 너네 뭐 의리라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들 안 내줘? 친구 네다섯 명이서 렌트해가지고 제주도 놀러 갔어. 운전대 잡은 친구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 사고 내가지고 폐차시키고, 어? 다 다치고 상대편도 다치고. 그러거나 말거나 운전한 놈은 이놈이니까 네가 다 뒤집어 써라. 뭐 손절하든지 말든지 이거야? 그럼 운전대 잡은 놈은 뭐야 대체? 그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저기를 하고 너네랑 같이 놀러 가야 되는 게 그게 과연 친구야?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나만 아니면 그만이야? 운전한 친구가 그날 처음 본 사람이라면? 우리 코빠기들은 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가 게이게이야. 와, 나 약간 좀 환멸 날라 그런다. 무섭다, 무서워. 아니 운전자가 멱살 잡고 강제로 차 빌려서 가자고 한 거 아니고 같이 여행 갔는데 운전자가 내야 한다고 진짜 어망구 터진 놈들 만놓키키키. 그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한테 저기 올 게 없으니까 네가 책임을 지던 깜빵을 가건 네가 어? 네 인생 조져 먹은 거야. 알아서 해. 이거래. 친구 사이에. 내일 기다리겠습니다. 키우키우. 어, 구찌야 고마워. 같이 내주는 게 선도덕이지. 사고 안 나면 진로. 아, 구찌야.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니? 바이크 타고 갈게. 페라리 박아서 전소나면 반 내줄 거지. 랄프랑 운전하다가 페라리 박아서 전선 난다고? 랄프야. 네? 그런 경우 어떻게 돼? 우린 무조건 30만 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특성 시발이 키우키우키. 한계가 있을걸요, 근데? 한계가? 네. 너 페라리 전선 낼 거야? 페라리요? 어. 전선 안 되죠. 그 랄프는 애초에 운전 자체를 그래, 만약에 그래 전선 냈다고 쳐. 폐차시켜야죠. 그럼 어떻게 해, 랄프야? 전선 내, 그럼
괜찮으십니까? 보험처리 알기는 해야죠. 보험처리 그니까 그 한도가 뛰어넘어 버렸어. 몇 억이 나와 버렸어. 몇 억이 나왔다. 응. 어떻게 해요? 코트 사고 나면 바로 날 그시지. 어떡할 거냐고 랄프야. 어떡하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물어줘야죠. 물어준다? 네. 그걸 누가 물어줘? 제가 물어줘야죠. 2억 있다. 보험 약관 봐봐. 우리 대물 몇 억이야? 저희는 전기렌트라서. 어. 글쎄요. 저거 서리보험은 알아요. 운전 조심해라 앞으로. 저 항상 조심합니다. 근데 랄프가 운전 조심한 이유가 있네. 이제 알겠네. 아니 가끔씩 운전 너무 답답하게 해. 그래가지고 야 나와 내가 운전 할게 뭐 이런 적 많은데 운전 정말 조심한 이유가 있네. 사고 나면 날선 자리에 흠이 안 된다. 일하면서 사고 난 건 코드가 내야 돼. 아니 근데 만약에 그렇게 랄프가 같이 타고 가다가 그런 사고를 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그건 맞지. 여기서 임마 뭐 인생 나락가라고 그렇게 해버려? 그건 아니지. 도와줘야지 당연히. 와 지금 말하는 거 봐라. 이게 사람 새끼들인가 살쾡이 새끼들인가 짐승 새끼들인가 싶다. 나 웬만하면 시청자 비 안 하는데 오늘 다들 무슨 날인가 보다. 니네 짐승 새끼들 아니야? 악마들이네 악마들. 와 이대남들 진짜 무섭구나. 야 나 안 되겠다. 나 니네 만나는 거 안 봐야겠다. 아 나 무섭다 얘들아. 나 18일 날 저기 정모 안 할래. 보지 말자 그냥 우리. 어우 쓰레기 새끼들이었네 완전히.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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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말자 그냥.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 친구가 사고를 냈는데 다 같이 여행 가자고 차를 빌려갖고 렌트해가지고 갔는데 대물한도 무조건 10억으로 하세요. 금액 차이 얼마나 안 나요? 야 아니 내가 언제 싫다 그랬어. 나는 한다 그랬지. 요즘 세상에 의리 따지고 있다고? 아 고용주가 원래 내는 거야? 아니 난 그걸 떠나서 난 내가 하겠다고 한 건데 이 상황에서 왜 나한테 시비임? 사장이 책임지고 직원은 징계 조치 아님? 난 이런 그런 걸 다 떠나갖고 난 당연히 내가 한다 그랬잖아. 이 새끼들 일부러 이러는 건가 봐. 나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거는 야 이거 이참에 우리 악마 새끼들 좀 덜어내는 거 어때? 아니 안 넘어가고 나 이거 저기 좀 맨 위에 시작한 새끼들부터 해가지고 좀 저기 해야겠다. 블랙 좀 넣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나 이것도 이런 악마 새끼들이랑 같이 갈 수가 있지? 나 이런 악마 새끼들이랑 같이 방송을 해야 돼? 아니야 오늘 방송 지금 내가 안 하고 이 방송 다시 보기로 해가지고 그 가장 그 인간답지 않은 인류애를 잃어버린 새끼들은 내가 싹 다 쳐내야겠다. 악마 새끼들이네.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진짜 그랬었어야 됐어. 맛 좀 봐라, 요 놈들아. 아니야 아니야, 너네 지금만 사과하고 다 필요 없고, 아무튼 내일부터 블랙데이 있으면 내가 악마 새끼구나 싶고, 그 악마 새끼들을 위한 방송으로 가. 난 아닌 것 같아. 와, 나 아무리 내 쌍이지만 감정이입이 된다. 너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어? 사람 새끼가 맞아? 원래 이응 비읍 새끼들 하나같이 실리주의 이기주의. 난 그렇게 해야겠어.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친구네 부모님이 변호사 고용함. 나도 웬만하면 이런 걸로 안 꼽히는데 오늘 되게 꼽힌다. 어떻게 말들을 저렇게 하지? 혼자 쪼개면서 혼술하고 있는데 난 사랑 너. 타은아 고맙다. 100개. 거북 유방단 블랙 두 개조에. 그럼 진심이 현실적으로 얘기한 거야? 그 친구가 저건 다 100% 배상해내야 된다고? 법적으로 내가 잘될 게 없으니까? 알았어. 아니 근데 알았어. 그래 존중할게, 존중. 무섭다, 무서워. 오늘이 주일까지 할게요. 예. 코트는 고맙다. 100개 고맙다. 오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담배 한 대 필게요. 문제 없어도 친구면 도와주는 게 맞지. 내 말이 그 말인데 절대 1원 한 푼도 도와줄 생각이 없대. 네가 운전하다 네가 사고 낸 거니까 네가 니만 줬대. 이런 마인드래. 형 오늘의 이슈인데 왜 지금 최고 이슈인 코인 100분의 한토막 사건은 없는 거야? 몰라. 내가 코인 안 해서. 코박이들 채팅 보면 다들 화가 존나 나 있는 상태로 7시간 동안 방송 보는 애들인 기웃. 티오코인 투자 안 했어. 그래,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래 알겠어. 나이 있으면 집시 일반 해주는데 애새끼들은 돈도 없고 저상방되면 안면 몰수한다. 그게 세상이구나. 행복한 코트가 또 119개. 너무 고맙고. 맛있게 피소. 우리 곱박이들 친구가 없어요? 그래, 너네 생각 존중한다니까.
그래, 그게 현실이겠지. 알겠어. 담배 다 폈어. 계속하자. 자, 이제 이 문제는 넘어가자. 서로 존중하자, 그냥. 뭐, 그냥. 이래서 민도 떨어지는 동네에서 애새기 키우면 족땜 키우키우 열심히 돈 벌어서 사람다운 동네에서 살자고. 형은 우리보다 금전적여 유가 있으니 그럴만해. 여기 대부분 콩박이들은 달에 200벌 떠말까일 텐데 우정 하나로 빚쟁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 같다. 그래서 친구 한 명은 5천만 원 내도 내는 게 안타깝지만 뭐 네가 저지른 사고니 네가 수습해라 이거야. 얘가 다 내야 된다는 애들 특 정작 본인이 사고 내면 도와달라고 질질짱. 아, 그것도 맞다고? 그래, 원래 사람은 그런 거지. 뭐 이런 거 같다. 내가 감정기하고 그러냐? 넘어가자. 넘어가자. 그래, 이따 이걸로 토론 한번 하자. 약발방 할 때. 방 누가 파? 들어갈게. 독서실에서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했더니. 간식에 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떡은 늘 굳어서 너무 딱딱해요. 건빵은 모두 하나가 되어 먹을 수가 없어요. 식빵은 시간이 지나면 기름 때문에 느끼해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그냥 주시는 거 먹기엔 부담이 덜해요. 오싹한 요리 대결. 푸틴이랑 시진핑이잖아. 배민 리뷰스보 작가 전도. 어쩌다 이런 상황이 나온 거야? 다 태웠네. 당근마켓 거래하는데 또 암 걸리는 상황이네. 진짜 자강두천이다. 혹시 물건 갖고 오후쯤 여기 집 앞으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애가 있어서요. 아이가 어려서요. 20분 걸려요. 와주세요. 아이가 둘이에요. 남편이 출장 가서요. 자가용도 없어요. 부탁드려요. 동 앞으로만 와주시면 되는데요. 애들이고 왔다 갔다 하기 곤란하네요. 어제 약속 잡은 대로 하세요. 저렴히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부탁합니다. 네네, 만원 깎아달라 하시는 것도 저도 그렇게 해드렸고 직접 가지러 오신다는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거래 약속 당일날 새벽에 연락 주셔서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꾸시니까 난감하네요. 남편이 출장 가서요. 제가 날짜 착각했어요. 좋은 물건 싼값에 팔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다른 분께 그냥 판매할게요. 아이가 어려서요. 이동할 수 없어요. 제가 나갈게요. 아이가 7살 아닌가요? 아이랑 같이 오세요. 이제 4살인데요. 추운 날에 애 태우고 40분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4살 아이가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고요. 저희 애는 갓 두 돌 지났어요. 아니 어쩌라고요. 지금 누구 집 애가 더 어린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매물도 없고 물건이 급해요. 싸게 올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와주신다면 제가 3,000원 더 드릴게요. 발상이 상식 바뀌네요. 님 같으면 3,000원 더 받아 먹으려고 이 추운 날씨 애기 데리고 40분 왔다 갔다 함? 부탁드려요. 아주머니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너무 하시네요. 약속대로 해요. 부탁드려요. 취소해줘요. 네, 제가 말이 심했어요. 구매자님 말씀대로 합시다. 대신 물건 개박살 내서 드릴게요. 화풀이 좀 해야 해서요. 그냥 안 사요. 당신 여러모로 별난 사람이네요. 어쩔 TV 님한테 안팜 수고. 오전에도 유모차 거래했었죠. 웬 젊은 남자가 혼자 여자아이 키운다고 오죽할까 싶어서
과일하고 이것저것 챙겨드렸었죠. 즉, 영 아니시군요. 애가 애를 키우는구만. 아니, 정신나간 아줌마야. 왜 인신공격이세요? 말라 비틀어진 귤 3개로 오지게 생색내시네요. 우와. 야, 이 새끼야. 니 몇 살 됐냐? 새파랗고 어린 놈이 어따 대고 따박따박 말 됐구야? 버릇없이. 22살이요. 참아주는 거 한계가 있어. 두 개는 없나요? 너 우리 남편 뭐한 사람인지 알고 이러니? 응응응 퐁퐁남. 너 이 새끼 못 대쳐먹은 놈. 어린 놈이라 내가 봐줄라 했는데 차마 내가 어린 놈에게 이딴 모독을 당하고 가만히 못 있어. 진정하시고요 아줌마.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처럼. 억. 너 이 새끼 가만 안 든다. 혹시 지금 머리가 띵하고 손발이 벌벌 떨리시나요? 근데 남자들끼리 거래하면 오히려 쿨거래도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해. 나 한 번도 중고나라 같은 데서 거래할 때, 나 때는 당근마켓 없어갖고 중고나라로 거래할 때 나 그냥 진짜 완전 쿨거래했는데. 뭐야 이거? 여장 남자야? 아, 숀 마이클스 존나 웃기네. 표정 존나 킹받는다, 씨발. 한국 군대에서 익숙해지면 생기는 오해들. 뭐야? 여자 왁서의 고충. 이제 그 브라질리언 왁싱 뭐 이런 거 왁싱 받을 때 음모를 이렇게 좀 저기 하잖아요. 예. 시술 끝나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옷 입고 나오세요 하는데 안 나오는데 노크하고 열어서 나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물 빼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1시간이라는 시술 과정 동안 쿠퍼액이 엄청 나오는데 이제 흐르다 못해서 배에 떨어진다. 그러다 눈 마주치면은 더 흥분을 한다.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순대 내장 선호 부위, 간. 간이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쿰쿰한 그 냄새가 좋죠. 그리고 요거 이제 딱 소금에 딱 찍어갖고 이렇게 딱 먹으면 돼. 되게 관리 잘 되고 있는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정말 맛있어. 말라 삐뚤어진 느낌 말고. 또 염통, 심장, 곱창. 난 이 오소리 감투가 참 좋더라. 난 이거 제일 좋아해. 나는 위랑 오소리 감투랑 염통 좋아해. 꼬들꼬들하고 맛있지. 오돌뼈는 좀 별로야. 먹다 보면 식감이 되게 돼지 귀 씹는 듯한 느낌 들고 별로야. 전 떡볶이 시킬 때도 순대 빼요. 순대 빼고 그냥 진짜 그 내장으로만. 1,000원인가 더 받던데? 허파. 근데 이게 제일 냄새 많이 나는 것 같아 나는. 나 순대 없이 그냥 난 그냥 전부 다 내장으로만.
저 입맛 저 진짜 개씹 아재 입맛이에요. 예. 잘못 먹으면 진짜 비려. 입맛 완전 다베리지. 청라 마태오는 능가하는 리뷰 빌런들. 조 바이든. 마라탕 먹고 이러는 거야? 우리 동네 이상한 사람이 사는 것 같다. 햄버거를 타고 오셨나봐요. 햄버거 신고 오셨나요? 아니 뭐 남학신이야? 어? 아니 뭐 햄버거를 남학신 마냥 신고 왔나봐. 먹기 편하라고 눌러드렸습니다만 존나 웃기네. 술 깨려고 시켰다가 먹기 전에 술 깨네요. 일회용 용기 잘 나오는데 불안하신지 크림팩에 한 번 더 넣어 묶어주셨는데요. 차갑고 따뜻한 음식이 아닌 뜨거운 음식이다 보니 봉지 풀다가 뜨거워서 놓치는 바람에 참사가 일어났네요. 제 실수 맞는데요. 남 탓도 한번 해봅시다. 아, 싸가지 없어. 싸가지 없어. 뭐 한 짓이야. 지 잘못인데. 병신이야 이거. 멍청한 새끼네 이거. 그러니까 자, 꿀팁 하나 드리자면은 졸라 뜨거워도 상관없어요. 안에다가 이렇게 그 거기다가만 이렇게 뚜껑으로 닫아서 주면은 넘쳐 흐르기 때문에 봉투로 일단 봉지로 그 랩으로 일단 네 1차적으로 한번 감싸잖아요. 그거 풀어요. 아니면 가위로 쑥 잘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야. 뭐가 있냐면은 이 봉투가 이렇게 있잖아. 이런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풀고 나서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주려고 그러니까 형이 뜨거우니까 당연히 놓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푼 다음에 쓱쓱 잡아 당겨갖고 이렇게 돌려요. 그 냄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끄트머리에서 그냥 쓱 놓으면 알아서 밑으로 쭉 빠져요. 예, 한 방울도 안 흘릴 자신 있어 나는. 어. 근데 이거 바보같이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치 그치. 탕수육 색깔 보자마자 이게 뭐지 했는데 몇 년째 이곳에 시켜먹었는데 실망이네요. 탕수육 너무 냄새나요. 죄송한데 저희 집 오픈한 지 반년밖에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맘춘 개 패고 싶네. 페페님 감사하고요. 다음에 주문하실 때 페페님 이름 좀 적어주세요. 서비스 드릴게요. 족발 시켰는데 시추가 왔다. 이건 진짜 문제다. 시추가 왔대. 아니 어떻게 족발에 이게 털이 이렇게 어우 그 PTSD 온다. 씨발새들이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러셨을까. 멧돼지인 줄 알았잖아. 버렸다. 시추. 시추가 왔대. 시추란 말이 존나 웃기네. 그거 기억나? 나 아직도 그 자료가 기억나네. 저 뭐야 순댓국 눈썹 이 레전드잖아.
다행히도 다 돌려줬대. 네 명이서 갔는데 전액 환불 받고 사장님한테 죄송하단 말만 8번 들었다고. 이러면 이제 못 먹지 이거. 눈썹 온 거야 눈썹. 여기가 눈이고. 머릿고기 쓰다 보니까 저기를 손질을 잘 제대로 안 해놓은 거야. 근데 머릿고기 자주 먹다 보면 뭐 젖꼭지도 나오고 이거저거 많이 나오긴 해요. 와 시발 상상 간다. 저거 또 먹었으면 이빨 사이에 털액이 얼마나 폈을까? 시추가 근데 좀 더 센 듯. 저거 아나운서 뉴스 나누면서 빠개는 것도 웃긴데 키읔키읔. 매장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어서 확인하고는 매장에 연락해 보니 닭을 폐기 처분하셨다고 다시 보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마인드가 아쉬운 곳이라 추천 안 드립니다. 네가 잤잖아. 왜 자빠져 자놓고. 스푼 필요 없음. 숟가락 하나 안 넣어주시고 뭐 하시는 건지. 아이와 좋게 기분. 아니 왜 항상 이 애엄마들은 왜 아이를 항상 넣지? 보호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이 방패? 야 진짜. 오 잘생겼다. 저 방송 딱 시작했을 때 2010년이었죠 예. 아몰레드 폰으로 사진 아무런 그 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 접니다. 예. 82kg였죠. 잘생겼죠? 예. 웬 시추가 있냐고요? 방구나 계속 껴라. 차은우. 와. 그냥 차은우는 딱 그거야. 그냥 순정 만화에서 튀어나온 그런 샤프한 느낌의 남주. 90년대 부산 버스 타는 법. 길 건너다가 어쩌다 탑승한 것 같은데. 막 가만히 좀 서 보이소. 아 빨리 타이소. 알겠습니다. 기다리소 기다리소. 타이소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 문 열린 김에 타는 법. 여자한테 키 때문에 차였다는 남자의 썰. 키 작다고 차인 번은 차인 적은 두 번 정도 있습니다. 두 번. 키 몇이길래? 다시 한번 생각해봐. 키 때문은 아닐 거야. 뭐 존나 멋진 새끼네. 저게 뭐 코스프레야? 도플라밍고? 어? 156이라고? 아 그러네. 156이네. 야 156이면은 차일만 하다. 아, 이거 키 차별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156이면 어떻게 사귀어요. 예. 차일만 하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여자랑 담 쌓고 살아야지 뭐. 이번 생은 안 되나 보다 하고 빨리 포기하고 인생을 멋들어지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인 매력에 이끌리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 여자 키가 138이야 142야. 사귈만 하지 그러면. 에이 로이존은 저거보다 더 커. 150대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160은 넘어. 어. 로이오 127이라고. 아니 무슨 태양 키재는 식의 그런 그걸 왜 로이조한테 대입을 해? 어. 둘이 키 비슷할걸? 아 이거 봤어. 여자 보고 리얼돌이라 그러고 알고 보니까 진짜 사람 사진이었고. 풀튜닝 슈퍼바이크 할리네? 와. 저런 건 어떻게 타고 다녀? 어차피 차박곰이라고? 응, 어차피 차박곰. 저런 거 이제 뱅킹 각이 아예 안 나오죠. 코너 돌 때 존나 조심히 돌아야지. 두바이 41억 펜트하우스 상태. 41억짜리래. 가락동 헬리오 시티. 야무지게 돌려가네. 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미국의 DC같은 그런 곳이야. 인스타그램 하는 한국 여자들의 특징이라 그래가지고 올라왔어. 이거 국가망신 아니냐? 머리 사진, 머리 스타일, 남자친구 차, 어? 호텔 사진. 인스타그램의 한국 여자 스타터팩. 실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럭셔리한 호텔, 카페 탐방,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 사진 찍기, 명품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한국 여자, 한국 커뮤니티에도 퍼진 이후엔 묘하게 기분 나쁘다는 반응도 꽤 있었음. 아니 그럼 저기다 뭘 올리라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보여주기 민족, 보여주기 위해 인생을 삼. 리얼 까놓고 허영, 쾌락, 이해, 이 세 가지가 여자의 모든 것이 아니냐. 서양도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SNS에다가 자기가 행복한 모습, 잘난 모습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임. 물론 나는 친구들 저런 거 보기 싫어서 인스타 끊음.
다 똑같지. 그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데 타인의 시선이 삶의 주체가 돼버리는 거지. SNS를 너무 몰두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야? 맞바통 입구를 막아버려서 울상이 나이. 엄마? 이 아저씨 표정 익살스러운 거 보소. 힙업이란 무엇인가? 안 썼어. 경북대 에타에서 120억 인증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이번이 마지막일 듯. 아닐 수도 있고. 120억. 공이 몇 개냐? 와. 치킨 기프티콘 100장 뿌리고 왔다고. 코인 날아가기 전인 듯. 아니 얼마나 날아갔길래 그래? 고양이상 머슬킨 누나. 오케이 이따가 나올 테니까 그거 보자. 오 약간 남상이신데? 비제이하다 잡으셨어? 이분이 아이돌 연습생 4년 했대. 오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런 거 보고 별로라고 한 새끼들은 그거야. 하는 게 얼마나 재밌을까? 어? 얘 좀 별. 딱 이거야 그냥. 얘 어? 얘는 그냥 평범하네. 예급형. 어 난 별로라고 안 했어. 이쁘다 그랬어. 개 이쁘지. 이 정도면은 당장 배우해도 될 정도인데. 졸라 이쁜데.
카리스인가 걔 닮았네. 카리스. 카리나. 아, 나도 카리나는 안다. 카리스 닮았다. 임방 중에 고양이의 돌발 행동.